낙찰을 받고 나서 점유자에게 생략하신다면요, 영도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외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명도를 하러 나왔어요. 경매 공부를 하고 경매 물건 검색하는 거 어떠세요? 저는 초반에 어렵기는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벌써 13년 전이네요. 물건 찾아서 권리 분석하는 것도 재밌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서 인터넷으로 사전 조사해보고 데이터 분석해보고 중개사무소에 전화 걸어보고 현장에 이렇게 와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매일 똑같은 직장 생활보다 재미있었어요. 이런 일 아니면 관광지 나가보지 다른 지역 가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오는 길에 바람 쐴겸 가족과 함께 와서 조사해보는 거죠. 또 실제로 법원에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으면요, 그때가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날 하루만큼은요, 해냈다는 자신감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런데 명도는 어떨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죠. 명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막 신나서 웃으면서 명도하면 좀 이상하죠. 경매 낙찰받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낙찰받을 때까지 90% 정도를 다 잘해놓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데, 명도가 무서워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경매는 안 되겠네, 마음 편하게 매매나 해야지,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도 2010년에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을 첫 낙찰받았을 때 진짜 전화하기도 싫고,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계속 미루다가 뒤늦게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통화하는데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어쨌든 당시에 소액 임차인 분이라서 전액 배당받는 분이었는데요, 어찌저찌 협상이 돼가지고 이사 당일날 이삿짐 빼시는 걸 확인하고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를 드렸는데, 명도 확인서에 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실수로 막도장을 찍어서 드린 거예요. 물건 조사 과정에서는 좌충우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명도 과정에서 점유자한테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명도가 어려워져요.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임차인분은 그걸 모르고 법원에 서류를 가져갔다가 당연히 보증금을 못 받았죠. 그래서 황당해하시면서 전화를 주셨고요, 부랴부랴 저도 법원에 뛰어가서 인감도장을 찍어드린 진짜 바보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이후로 명도를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매번 긴장하긴 했어요. 그리고 명도 과정을 겪을 때마다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진행사항을 하나씩 메모해뒀어요. 전화통화 한 번에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건을 동시에 명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랑 어디까지 얘기가 됐나 헷갈리더라고요. 명도는 점유자랑 하는 거고, 이전 소유자나 뭐 적법한 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제가 첫 낙찰 받은 게딱 30살이었는데요, 같이 배우시던 분들이 딱한명 빼고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수업 내용을 다들 어려워하셔서요, 필기 요약 노트를 컴퓨터로 정리해서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명도 과정에 들어가면서 더 어려워하셨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도 과정에도 쉽게 쉽게 따라하기만 하면 끝낼 수 있는 도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명도 시 사용할 서류 15종을 만들었고요,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말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법과 판례에 근거해서 만든 안내문이나 내용 증명이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명도에 대한 8원칙을 만들어서 계속 이대로 명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큰 스트레스 없이 한95% 이상 합의해서 이사 잘 나가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액 배당받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었어요. 저희가 법원에 잔금을 이미 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이미 법원에 치른 거죠. 그런데 돈은 법원에 있죠. 이 복원하고 있는 돈을 임차인분께서 받으려면 낙찰자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찍힌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명도를 해보기 전에는 이전 소유자는 명도가 어려울 것 같고,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은 무조건 명도가 쉬울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시는 분 사람 성격마다 다 틀려요. 소유자분이더라도 흔쾌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전액 배당받는데도 이사비를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각양각색의 점유자분들을요, 내가 만들어둔 협상 틀 안에 일단 데려와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첫 번째예요. 우선 낙찰받고 나서 내가 명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알아두셔야 하고요, 각본을 준비하셔야 되죠. 이따금씩 같은 역할을 하는 연기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와 전화 연락이 닿았을 때를 대비해서요, 미리 약간의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많이도 필요 없어요. 내용 증명을 미리 준비를 해뒀는데 여기에 많은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머리에 넣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낙찰받고 나서 점유자에게 이 내용 증명 보내는 것을 생략하신다면요, 명도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전에 의왕에 있는 아파트 명도를 하는데요, 초반에는 빨리 이사 나가실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는 걸 생략했어요. 그런데 결국 가장 오랫동안 안 나간 케이스가 됐습니다. 낙찰을 받을 때 대부분 대출을 받으시죠. 매달 이자가 나가요. 그리고 내부 수리도 하고 싶고, 전세든 매매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찰자는 빠른 명도를 원합니다. 그에 반해서 점유자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요, 그분들은 대부분 돈이에요. 이사 가는 것 자체로도 몇백만 원이 들잖아요.
더불어서 카드비까지 연체한 상황에 이전 소유자 분이라면 더 하시겠죠. 법적으로도 판례상으로도 낙찰자가 점유자한테 이사비나 돈을 줘야 한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상대방이 요구할 게 돈이라는 걸 우린 알잖아요. 빠른 명도를 위해서는요, 이 금액을 낙찰받기 전에 미리 산정해서 입찰 가격을 더 저렴하게 쓰는 겁니다. 이사 비용, 위로금 이런 걸 미리 생각 안 하고 목금까지 높게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추후 협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대비한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평형대 아파트 명도하는데 뭐 800, 1000만 원씩 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최대 한도 금액은 정해둬야 하는데요. 바로 강제 집행 비용이죠. 평형 곱하기 11에서 12만 원 정도를 최대로 해서 잡으시면 돼요. 33평형 정도면 거의 400만 원이 되겠죠. 실제로 법원을 통해서 짐을 다 드러내고요. 창고 보관하면 이 정도 나오는데요. 저도 13년 동안 딱두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나마 한 번은 신청해서 개고를 나가니까 부랴부랴 짐 챙겨서 이사 나가셨고요. 딱한 번만 실제 짐을 드러내서 창고 보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 집행 비용은요, 최대 비용을 설정해 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 집행 신청해서 개고까지 가면요, 아무리 비협조적인 분도 대부분 협조하고요. 95% 이상은 그 이전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 협상하시게 됩니다. 처음 만약에 이사비를 500만 원 달라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시잖아요. 일단은 단칼에 저는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사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액 배당 받아가시거나 이전 소유자분께서는 많아야 50만 원 정도 나간 적은 있어요. 이렇게 기대치를요, 확 낮춰버립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50밖에 못 드려요. 이렇게 확답은 하지 않고 관계자들끼리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결정은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고 딴 사람한테 미루는 거죠. 제가 혼자 결정권자라는 걸 알게 되면요, 정에 호소하면서 무리한 부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닌 팀이나 회사 단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유자는 안 됐으니까 낙찰자가 무조건 해줘야 하는 일방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만일 이사비를 소액이라도 주기로 했고 상대방도 동의했다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야 합니다. 이사비 만약에 1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 대신 제가 중개업소 한두 군데만 전세 내놓을 테니까 집을 미리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견적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공사업자랑 다음 주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협상하면서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좋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낙찰자가 부탁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안 들어줘도 된다, 내가 양해해줄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얘기하고 요구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협상 기한을 여러 개 만들어둬요. 저희가 잔금은 한달 후쯤 내고요. 그리고 그한달 후쯤 배당기일이 잡히는데요. 그때 맞춰서 이사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 두달 후에 이사 나가면 되니까 뭐 천천히 집 알아봐도 되겠다, 일단 후순위로 제쳐두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신 자, 몇월 며칠 잔금 예정일이고 대출 서류까지 자서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결정해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혹은 배당기일 15일 전몇월 며칠까지 연락을 주셔야 당신의 배당금에 가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못 찾아가요. 잔금을 내고 일주일 후까지 연락이 없으면 강제 집행 신청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기한이 다가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사를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군 입대 날짜 받아둔 것처럼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죠. 이번에도 낙찰받고 사시는 분께 간단히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렸어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잔금 전 대항력 없는 임차인용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받으시고 며칠 후 연락이 와서 협의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들고 가서 중개사나 인근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내용증명에는 버티면 버틸수록 한 달에 손해금액이 얼마씩 더 늘어나는지, 배당기일 이후에도 협상 안 하고 계속 그 집에 점유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법률과 판례에 근거해서 다써 있어요. 거기 써 있는 말이 다 사실이고, 내가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니까요. 그 근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편하게 명도 협상이 잘 됐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안내문 한 통과 내용증명 한 통으로 명도가 완전히 끝난 케이스예요. 얼굴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 나가신다고 하셔서 한달 전쯤에 이사 갈집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미리 받았어요. 어디로 이사 가시는지는 지우고 보내라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사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번더 해요. 그래서 이날 이사 나가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삿짐 계약서 아니면 이사 갈 집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찍힌 거 있죠? 그런 거 요구하셔도 돼요. 주소 지우고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 거부감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계약서 아래 중개사한테 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죠. 그날 이사 나가는 거 맞냐고요.
근데 낙찰자라고 하면 이사 가시는 분이 난감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사 들어갈 사람이다. 몇 시에 들어갈지 궁금해서 그런다. 이렇게 둘러대시고요. 추가로 이삿날 최소 일주일 전에는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몇월 며칠 이사 나갈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미납관리비가 얼마인지 미리 체크하시고 당일 점유자가 와서 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스비, 수도세 이런 것들이 따로 청구된다면요. 한번 물어봐야겠죠, 관리소에. 그리고 점유자가 직접 끊고 나가도록 점유자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보통 점심시간대쯤 이사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임차인분은 명도확인서를 받아서 법원까지 또 가서 돈을 찾아야 합니다. 나가시는 분도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최소 11시 이전까지는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좀 일찍 와서 안에 내부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에는 집이 좀 더러운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명도확인서를 주기 전에 관리소에 관리비 완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관리소에도 점심시간이 있죠. 이 시간 피해서 와야 하고요. 내부에 파손된 게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유자 분께는요. 기본적인 예의는 반드시 잘 지켜주셔야 돼요.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저기요 아저씨 뭐 이런 말 말고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예의 있게 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가 끝나기 전에 내부 확인할 때는요. 낙찰자라고 하지 말고 이삿짐센터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이사 들어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집합 건물에서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3년치 이내 공용 부분에 한해서 낙찰자가 인수하도록 판례가 있습니다. 관리소에는 미리 공용 부분에 한해서 인수한다 이렇게 말해두는 것이 좋겠죠. 전유 부분까지 내라고 한다면 판례를 팩스로 보내주거나 갖고 다니다가 꺼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제가 명도를 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요. 경매 기본 강의 중에 있는 명도 배경 6가지와 명도에서의 원칙 8가지입니다. 명도 강의만 따로도 수강이 가능해요. 여기에는요. 명도의 배경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전화통화 시 사례별 응대 방법, 협상이 안 됐을 때 법적인 해결 방법, 강제집행 신청 방법, 점유자에 따른 내용증명 8종류를 포함해서 명도 관련 서류 15종이 있고요. 만약에 이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경고하는 경고문 같은 것도 있어요. 현관 앞에 붙여놓으면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관리비 협상에 관련된 판례도 들어가 있습니다. 셀프 명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명도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고요. 이 강의만 듣고 셀프로 직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유자분과 통화할 때 그냥 원고 띄워놓고 읽기만 하시면 돼요. 전문가 한번 고용해서 명도하는 비용보다요. 훨씬 저렴하니까 도전해보세요.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입주 물량의 함정과 23년 유망지역, 위험지역 전망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요. 금리가 안정이 되면 더욱 중요해질 공급 물량과 맹신할 수만은 없는 입주 물량, 그리고 인허가 착공, 미착공 물량으로 선제적으로 입주 물량의 변화를 예측해서 유망지역과 위험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데이터에 근거해서요. 자세한 것은 그 강의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아래 더보기에 넣어드릴 테니까 확인해보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리가 안정되기 전에 가격이 눌린 상태인 지금요. 하락이냐 상승이냐 걱정하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미리 지역을 공부하시고 임장 먼저 해보시고 유망한 지역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신다면요. 꽤 높은 수익을 얻게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내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테리어가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화려한데 연식이 얼마 안 된 아파트예요. 기본적으로는 깨끗한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손된 게 있나 없나 볼 때 이 문도 한 번씩 보거든요. 닫았다가 열었다가 잘 되나. 이 문 교체 비용이 꽤 나갑니다. 그리고 벽 같은데 못이 좀 많이 있진 않나. 온 김에 못 같은 거 이렇게 좀 많이 박혀 있거든요. 한 6개씩 박아놨는데 이런 것도 제거를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전세를 내놓든 매매를 내놓든요. 그리고 거실을 한번 보시면 저층인데도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보시면 바닥에 먼지가 꽤 많죠. 명도를 하고 나간 집은 보통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진 않아요. 그래도 어디 뭐 파손이 되었거나 타일이 깨졌다거나 유리창이 깨졌거나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인 임차인이 살다가 전세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 그런다면 보증금 주기 전에 집 내부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돈을 돌려줘야겠죠. 그리고 저는 혹시 몰라서 다시 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청소 도구를 가져왔거든요. 살짝 쓸어봤는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빗자루라든지. 청소를 아직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보여드리려고 켜봤고요. 주방도 여기 좀 4년밖에 안 사셨는데 한 번도 안 닦으신 것 같아요. 영상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기름때도 장난 아니고 이거 다 닦고 갈 예정입니다. 뭐 전세를 내놓든 매매를 내놓든 좀 깨끗한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도 뭐 보시면은 하얀 게 많이 보이는데 밥풀 떨어진 거예요. 밥풀이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닦고 갈 거고 냉장고 있던 바닥도 굉장히 더럽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내부를 한 번씩 체크하시고 이게 지금 경매 진행돼서 이사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파손이 아닌 이상은 명도 확인서 드리고 빨리 이사 가시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임차인이 나가실 때는 집 내부 상태를 이렇게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고 돈을 돌려주는 게 낫겠죠. 그 중에서 뭐 진짜 큰 파손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 제하고 드리고요. 자, 이 방도 바닥도 더러운데 이 천장에다가 뭐 이런 못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박아놨어요. 아마 행거 같은 거 걸어놨던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제거를 해버리고 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명도를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거나 한다면 그냥 몸만 오지 마시고요. 청소도 꼭 챙겨 오시고 뭐 이런 장갑도 좀 챙겨 오셔가지고 굳이 사람 손 빌려서 입주 청소하지 마시고 간단한 건 청소 직접 해보시고 집 상태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못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여기저기 못을 많이 박아놨네요. 여기에도 스냅운데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보시고 이런 문들 있죠? 이런 것도 다 한번 열어보시고 파손된 데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창틀이 이 시커먼 거 보이시죠? 이게 외부 창틀이 아니고 방에 있는 창문이거든요. 진짜 4년 동안 사시면서 한 번도 안 닦으신 것 같아요. 조만간 입주 물량의 한정과 2023년 유망지역 위험지역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것은 올려드릴 테니까 꼭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